유하, 네, 오늘은 새로 나온 컨텐츠 천상의 계단 공략 영상 준비했습니다. 가보도록 하시죠. 까가오. 네, 오늘은 1단계 39층 그리고 40층 이렇게 클리어하면서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9층에서 해볼 덱은 노아, 헤브니아, 아리엘, 패슨, 유, 신화 스킬은 검격으로 해봤습니다. 자세한 세팅은 클리어한 후에 보도록 하고 먼저 가보도록 하시죠. 자, 시작했습니다. 상대 뭐 세자르, 네, 오르카, 자라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평타 치고요. 뒷줄이 평타 치게끔 항상 네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노아가 평타 치게끔. 그리고 바로 스킬. 자, 제가 나와압력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데 일단 이렇게 쓰면 될 것 같고. 네, 일단 오르카가 체력이 변경되죠. 그래서 앞줄에 좀 체력이 높은 애 놔두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바로 변신해도 될 것 같아요. 체력 교환 안 됐네. 변, 신, 노아가 예, 체력 변경이 돼도 추가 속공으로 해서 이길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네, 이렇게 해서 속공 치면서 마무리 됐네요. 자, 39층 이 덱으로 클리어 하시면 되겠습니다. 찌. 자, 이번에는 40층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0층에서 해볼 덱은 세인 덱으로 바꿔봤어요. 세인, 그리고 리나, 오르카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패스도 리첼로 바꾸고 신화 스킬은 그대로 검격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도 한번 가보죠. 자, 노아 덱 그리고 세인 덱으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한번 해보는데, 자, 뭐 일단은 뭐 평타 치고 세인 스킬 바로 가보죠. 자, 얘네들은 좀 무효화가 있어서 네, 약간 좀 껄끄럽긴 한데요. 크게 의미 없을 것 같고, 자, 앞줄이 죽지만 않으면 될 것 같아요. 와, 세네. 자, 이렇게 많이 까졌다 그럼 힐 바로 하시고 네, 천천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제압이 걸렸네요. 자,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어차피 세인만 안 걸리면 됩니다. 자, 바로 변, 신 해주고. 자, 연쇄. 아, 무효하네요. 연쇄 없네. 일단 이 덱 말고도 좀 전투력이 높은 영웅이 앞줄에 있다 그러면은 또 그걸로 하셔도 됩니다. 꼭 무조건 제가 뭐 하라는 덱만 안 하셔도 되긴 해요. 자, 변신해서 바로 때리고요. 그렇죠, 한 마리 죽었네. 자, 무효 다 빠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리첼 쓰면서 스킬 쓰고 마무리 가보죠. 여기서 영웅 죽어도 됩니다. 근데 진짜 죽었네 이런. 자, 꽉 하고 바로 세인. 네, 이걸로 마무리 해야 돼요. 마무리 될 것 같은 느낌. 자, 이렇게 40층 클리어 하시면 되겠네요. 세팅 알려드릴게요. 네, 먼저 39층에서 사용했던 노아 스펙인데요. 마법력이 28,000 정도였고 전투력은 25,000. 장비는 양약의 반반에 분광, 치댐, 약댐, 피징으로 하시면 되고요. 잠재는 그냥 무난하게 약댐, 치댐, 치와. 그리고 40층에서 사용했던 세인 스펙입니다. 공격이 좀 높죠. 35,000. 템은 양약의 피격, 회복, 격용, 약댐증, 치댐증, 피해량으로 해봤습니다. 잠재 역시 치댐, 약댐, 그리고 땡땡댐증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아, 그리고 매번 댓글에 올라오던데 어떻게 뒷줄이 먼저 평타를 쳐요? 라고 맨날 댓글이 오던데요. 그 비밀은 그냥 앞줄이 내 속속 말고 속치나 뭐 속약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해주시고, 플레이어 스킬 17번 있죠? 네, 이걸 올리시면은 아군 후방 영웅이 먼저 평타를 칩니다. 그리고 사용했던 플스 알려드릴게요. 일단 1페이지 전부 다 올리시면 되는데 일단 세인덱은 요거 내리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바꿔주시고 2페이지도 전부 다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는 이제 15번 내리시고, 그리고 20번, 21번은 상대에 따라서 이렇게 바꿔주시면서 하시면 되겠네요. 네, 오늘은 천상의 계단 공략해봤는데요. 덱이 정해진 건 없고 자신의 전투력이 높은 영웅 세인이라든지 노아 중에 딜러로 사용하시고, 그리고 앞줄도 뭐 리나, 아리엘, 헤브니아, 레이첼, 뭐 오르카 뭐 이런 것들을 유동적으로 사용하시면서 전투력이 높은 영웅을 위주로 착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친구들 안녕!